따뜻하게 내리쬐는 책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들고 좋은 글귀를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.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고 리노라는 세례명을 이름보다 더 많이 들었다. 그런 내가 항상 되뇌이던 기도문 하나가 있었다.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. 웃을 일 없던 나에게 이 글귀는 항상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.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변해가고 있고 불타올랐던 열정이 식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알면서도 도전하기도 한다. 가끔은 처음 가졌던 다짐을 잊기도 하지만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. 그럼 모두가 처음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. 2019년도 두 달이나 지나갔다. 다짐했던 것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봐야지.